풀 보헤미안입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사무실 식구들이 아는 척을 안 한다거나 내 자리로 갔더니 책상이 없어졌다거나 이 모든 일들이 나하고는 상의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4일 K리그 주요 뉴스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남준재 선수와 김원환 선수의 맞트레이드 이야기인데요. 인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남준재 선수가 제주 유나이티드로 가고요. 제주에서 존재감을 보였던 김원환 선수가 인천 유나이티드로 가게 됐습니다. 언뜻 보면 이적 시장에서 뭐 흔히 있었던 트레이드라 볼 수 있겠는데요. 유니폼을 서로 갈아입게 된 두 선수에게서 나온 후일담은 썩 기분이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다 할 언질을 받지 못했고 이적 자체가 급박하게 진행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적 시장이 갓 오픈이 됐기 때문에 선수가 자신의 이적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자신의 거취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적이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씁쓸함이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독소조항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소조항은 사실 제가 기자를 처음 했을 때부터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벌써 거기 십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조항에 의해서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이적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씁쓸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일단 규정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 이적 규정집에 있는 조항입니다. 정확히 몇 조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이 이래요. 각 팀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를 타 팀에 양도할 수 있다. 그게 뭐 임대든 이적이든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고요. 그 조항의 2항은 선수는 이전 소속팀에서 받았던 연봉이나 기본급 등 금전적 대우보다 새로 가게 될 팀에서 더 많이 준다면 이 이적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거부하게 될 경우 해당 선수는 사실상의 선수 자격 박탈을 할 수 있는 임의 탈퇴 신분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3항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구단끼리 선수 이적에 대한 합의를 봤을 때 선수는 새 소속팀에서 받는 연봉이 뭐 1원이라도 더 많을 경우 100원이라도 더 많을 경우 그 이적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적을 거부하게 될 경우 임의 탈퇴 처리가 되고 이 선수가 임의 탈퇴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이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내린 원소속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선수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단끼리 서로 합의가 됐으면 선수는 무조건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선수 생명이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남준재 선수와 김원환 선수는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이 전혀 이 이적권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가라 라는 통보를 받았고 싫어요 하면 그 선수들은 게임에 못 뛰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옳은 규정일까요? 프로연맹 규정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프로연맹이 세운 규정이라기보다는 이 규정은 각 팀의 실질적인 의사권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K리그 이사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각 구단이 모여서 이렇게 담합을 한 거죠. 연맹이 정한 규칙이라기보다는 각 구단끼리 모여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규정이 있는 배경은 명확합니다. 구단이 선수에 대한 소유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잡음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이런 선수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조항을 통해서 아예 명시적으로 박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조항에 따르는 이적을 볼 때마다 굉장히 씁쓸한데요. 물론 구단의 재산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K리그 특성상 구단이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이 선수 장사인 것도 맞습니다. 바로 현금화할 수도 있고 바로 즉시 전력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수 하나만 있단 말이죠. 저는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동감하지 않습니다. 뭐 세월도 변했고 이 조항의 제일 문제점은 이적 여부를 떠나서 선수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이적을 반대를 할 경우에는 아예 선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 악법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선수가 이적을 할 때 선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되고요. 이 두 선수의 이적을 통해서 선수들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프로 코리아라는 단체가 최근 나타나서 이근호 선수가 그 단체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선수 하나하나에 대한 구제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이거는 K리그에서 뛰는 선수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선제적으로 이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죠. 이런 조항 같은 경우는 쉽게 아마 연맹 차원에서 건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단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독소조항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다면 지난 10년간 이런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선진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K리그에서 말이죠. 어쨌든 남준재 선수와 김원호 선수는 지금 당장은 억울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세 팀에서 더 잘하길 바라는 게 도리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이적 자체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정 자체도 앞서 계속 강조를 했지만 규정 자체도 이번에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